엠넷 와이드 연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젊음의 행진이에요.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순간하면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누구에게나 힘이 되어주는 그 시절의 추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면 채널 고정하십시오. 추억의 만화 영화 영심이의 철없던 주인공들이 어른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30대가 된 그들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젊음의 행진. 화려한 캐스팅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왕경태 역의 이지훈 씨가 프레스콜에 불참해 관객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소속사는 이지훈 씨 공연이 없기 때문에 불참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여러 루머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젊음의 행진의 프레스콜 행사가 무사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젊은 행진의 왕경태 역을 맡은 이성진입니다. 과거 영심이를 짝사랑했던 왕경태 역을 맡은 이성진 씨. 우연히 만난 옛사랑 영심이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교생 역할을 맡은 김준입니다. 꽃미남 김준 씨는 과거 영심이가 짝사랑했던 교생 역을 맡았는데요. 극중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등장해 관객들을 설레게 했죠. 오영심 역할을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맡고 있는 영심이어서 조금 더 다른 작품들보다 애착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와의 작은 추억도 소중해하던 순수했던 학창 시절에 나를 만날 수 있던 뮤지컬 젊음의 행진. 과거 학창 시절 즐겨듣던 익숙한 음악을 테마음악으로 선정해 관객과의 소통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예능을 할 때는 편집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지만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직접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NG 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좀 능력의 최대치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버라이어티보다는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방송 많이 했지 지금 좀 씁쓸하네요. 젊음의 행진은 꽃남의 김준 씨가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만큼 많이 긴장했다고 하네요. 현재라기보다는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자꾸 일만 벌려서 주연분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작을 또 급하게 하고 할 때는 굉장히 어설프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뿐이었죠. 열정적이고 환상적인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압도했는데요. 뮤지컬 배우로 변신한 그의 모습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날 동료 배우들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연예인이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김준 씨와 함께 야구를 하는 마르코 씨도 보이죠. 드디어 시작된 젊음의 행진 첫 공연.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인지라 배우들 모두 단단히 긴장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완벽한 가창력을 과시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한같이 노량진 재수학원에 다니면 되지 뭐. 이성진 씨는 과감한 키스신을 선보이며 열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열정적이고 화려했던 첫 공연의 막이 내립니다. 배우 전원은 무대로 나와 관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했죠. 많이 좀 찾아와 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셔서요. 저희가 공연할 때 좀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젊음 행진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과 열기로 한여름 밤을 화끈하게 만들어줄 뮤지컬 젊음의 행진. 잠시라도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